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은 어울림누리라는 곳에서 3구 컨테이너를 상차해 주러 왔거든요. 3구라는 거는 3m, 9m짜리 컨테이너란 얘기예요. 꽤 크죠, 9m면요. 뭐 빈통이면은 안에 아무것도 안 들은 거면은 저희 4.5톤 갖고 딱 들 수 있는 무게이죠. 보기만 해도 꽤 크죠. 일단 작업 공간이 넓고 바닥이 단단해서, 그리고 뭐 위에 전선줄 같은 게 없어갖고 작업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컨테이너를 살펴보니까 기존 그 전선줄이 연결된 게 제거가 안 됐네요. 전기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 이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어갖고 이 화물차 사장님이 지게발을 타고 지금 올라오고 계세요. 원래 저 지게발 절대 안 태워드리는 거 아시죠? 오늘은 이게 예외가 돼버렸는데, 뭐 바닥이 단단하니까 저도 뭐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태워드린 거죠. 그러나 이제 어느 경우에도 원래는 이렇게 태워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게발이 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컨테이너 주인분들이 미리 실고하기 전에 다 제거를 해놨어야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죠. 지금 뭐 작업 조건은 아주 좋은 상황이죠. 공간도 넓고 바닥은 단단하고 지형은 평평하고 위에 뭐 전선이나 이런 장애물 걸리는 것도 없잖아요. 이제 컨테이너 주인이 오셔갖고 컨테이너 열쇠를 열어주시네요. 이제 안에 내부에 무엇이 또 들어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냥 무작정 들었다가 안에 뭐 깨지면 안 되는 물건이 들었는데 깨졌다.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서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안에 물건이 없다는 것과 깨질 물건이 있으면 미리 고지를 하든지 해갖고 치우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돼요. 꼭 컨테이너 안에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확인 안 하고 싫은 경우도 있는데, 이왕이면 확인을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그 어떤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갖다가 종식시킬 수가 있겠죠. 꼭 확인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작업 조건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컨테이너 내부도 이제 확실히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곳은 컨테이너 실으러 가면은 열쇠도 없어갖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럴 경우 그게 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지금까지 저는 문제는 없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 안에 꽤 비싼 물건이 들었는데 그걸 모르고 옮기다가, 그것도 실어주러 간 게 아니고 그 길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 컨테이너 살짝 옮겼는데 그 안에 물건이 깨졌다 그래갖고선 그 덤탱에 쓰신 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뭐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분 만나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카더라이긴 한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이제 남의 컨테이너 건진다는 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이제 느꼈죠.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최고 안전합니다. 이게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작업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도 발 집어넣고 그냥 떠서 화물차에 얹기만 하면 되는데, 요거는 뭐 한 2, 3분밖에 걸리지 않는 일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 이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뜨기 위한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이 중요하죠. 쉽게 지게차 발을 집어넣을 수 있나, 또는 지게차가 빠지지 않는 땅인가, 이거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오늘도 여기서 이제 하나 뜨는데 한 2, 3분밖에 안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3, 40분 걸려버렸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면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죠. 오늘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사무실에서 출발합니다. 오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컨테이너 있는 곳을 찾았죠. 그럼 한 20분 정도 지났죠. 그 다음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선이 아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5분, 10분 기다리다가 그 화주하고 통화가 돼갖고 화물차 사장님이 들어가서 올라가서 끊었는데, 오한으로부터 한 20분 정도 손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20분, 20분, 40분 지나갔죠.
이거 싣는데 대략 한 2, 3분밖에 안 걸렸어요. 두개 싣는데 5, 6분 걸린 거예요. 그러면 뭐 45분, 6분 정도 걸린 거잖아요. 근데 집에 가는 시간이 있죠.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렸어요. 요거 두개 실어주는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거 달랑 싣는 시간, 한 2, 3분 싣고 지게차 요금을 달라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지게차 뭐 하는 일도 별로 없는데 요거 달랑 두개 싣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화물차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요거 간단히 실어주고 지게차 요금을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요 요 준비 과정 다 해갖고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가 근데 일하는데 40분 정도 초과가 되면은 돈을 더 받는데 뭐 왔다 갔다 하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건 뭐더 받을 순 없죠. 이거 실는데 진짜 한번 시간을 재보세요. 얼마나 짧은가. 거의 2분에서 3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지게차가 이 일을 2분, 3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다 뭐 기다리는 과정, 그 1시간이 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곳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그 영업을 한그 결과는 하루 이틀 만에 그 이루어진 게 아니죠. 지게차에 투자하고 그 불확실성이잖아요. 사실은 아무 안 해봤던 걸 한다는 거는요. 그 지게차에 돈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없고 전화 없고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해갖고 스티커도 붙이고 뭐114 광고도 해갖고 여기까지 와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 투자, 돈 투자가요. 당장 뭐 2, 3분 만에 6만 원 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눈에 안 보이는 그간의 노력과 그 영업의 결과란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해갖고 지게차 와서 딸랑 한두 개 실어주고 6만 원 받아가더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얘기죠. 지난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화물차 하시는 분인데 65세 정도 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지게차는 하루에 얼마나 버는지.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같이 오신 동료 기사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은 이제 이 화물차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자신이 지게차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화물차를 오래 하신 분도 아니에요. 화물차를 한 1년 정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화물차 1년도 못 버티신 분이 또 다시 지금 지게차에 뛰어들면은 그 1년 버티실 것 같아요. 지게차는 1년도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팁니다. 그 중고차 사서 대충 해야 될것 같죠? 그 천만에 만만에 그 콩떡이라고 그러죠. 정말 힘든 게 지게차예요. 화물차도 1년 못 버티고 아들한테 넘기신다는 분이 어떻게 지게차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물어보시는지. 더군다나 연세도 많이 드셔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이제 만약 그분 아들이 지게차를 한다면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냥 괜히 설명해드리는데 제 진만 빠질 것 같아요. 이래 하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화물차 하세요 그러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도 그분은 이제 한번 꽂히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분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은 누가 아무리 옆에서 도시락 싸갖고 말려도 하게 됩니다. 직접 겪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부분 이렇게 지금처럼 뭐 달란 두개 실어주는데 저 5분, 6분밖에 안 걸렸는데 저러고 6만 원 받네? 그럼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죠. 요거는 아주 저희 지게차 일하는 것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좋은 조건의 일이었고요. 그걸 떠나서 이 일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그 노력의 결과물이란 얘기예요. 쉽게 이루어지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당장 지게차 좋은 거 사갖고 있으면은 누가 일을 이렇게 줄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오랜 동안의 그 결과물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결과물을 따먹는 그 이제 시간이 되었지만 이것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또 새로운 지게차가 생겨나고 또 다른 또 현장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경쟁도 많고 물론 저는 경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장님들을 그냥 동료로 생각하죠. 그러나 어쨌든
밖으로서 자꾸 쪼아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